네, 수도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수도권 최초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일반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시 오포 양벌일리 주민들. 이달 들어 마을버스 4대가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특히 마땅한 교통편이 없었던 노인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마을버스 생겨가지고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 동네에서 타고서 광주까지 가든지 용인도 가든지 난 용인도 잘 가고 광주도 잘 가거든요. 여기서 버스 타러 나가려면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한참 더울 때. 뭐 그런데 이렇게 마을버스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 딱 맞춰서 타고 가면 참 좋지요. 광주시가 수도권 최초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시가 직접 15인승 전기버스 15대를 구입하고 버스기사 등 직원 27명도 채용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노선은 모두 6개입니다. 주민이 적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반 버스들이 운행을 하지 않았던 대중교통 소외 지역들입니다. 골목골목을 우리가 좀 다닐 수 있고 산골짜기에 사시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전기버스를 29대까지 늘리고 운행 노선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